독야 청청의 선비 맹문동 이야기. 새봄엔 연녹색의 잎이 싱그럽고 여름엔 진보랏빛 꽃이 우아하고 가을엔 검은빛의 열매 탐스럽고 겨울엔 싱싱하게 잎을 간직하고 사계절 아름답고 정겨운 친구여. 계절마다 화려하게 변신한 당신, 그 이름이 맹문동이군요. 뿌리가 보리와 비슷하고 잎이 겨울에도 싱싱하게 있기에 이런 이름이 유래됐고 겨우살이 풀이라고도 한다. 잎은 4월 중순에 새 잎이 나와서 5월이 되면 연두색 잎이 양탄자 같다. 7월 장마가 끝날 때쯤 보랏빛 꽃이 피고 꽃이 진후 푸른 구슬 같은 열매로 다시 흑진주 같은 열매로 변신한다. 그래서 상태조경 시 낙엽수, 상록수 아래에 심는 최고의 지피식물로 인기가 높아 빌딩 사이나 건물의 반음질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 화분에 심어서 감상도 좋고 서울 한강변 가로수 아래에 심어진 맹문동은 그 진가를 보여주어 운전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하다. 보리 같은 구슬 열매에 사포닌 성분이 많아 진해 고담 작용으로 가래를 사귀고 폐 건강과 만성 기관지염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자양강장과 이뇨작용, 만성 위염 등을 치료한다 하니 참 대단한 식물이지 않을 수 없다. 꽃말이 겸손 인내라고 한다. 사철 아름다워도 땅에서 나직이 피고 귀족적인 색채를 가졌으나 겸손하여 과연 멋진 신사인가 보다. 그리고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간직하는 씩씩한 기상을 가졌으니 인내라고 하자. 겸손과 인내로 후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포결한 신비처럼 독야 청청하여 만들어 나가는 맹문동 이야기. 식물계 불가사리라고 일컬어지는 맹문동, 그냥 던져놓아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 꽃은 모양만 갖추고 열매는 탱글탱글 부추잎처럼 가느다란 잎을 비틀어가면서 빛을 받는다. 봄에 잎을 잘라주면 무성하게 자라고 잎사귀가 두껍고 윤기가 흐르며 그늘을 좋아하고 다른 식물이 견디기 어려운 곳에도 잘 자라는 맹문동. 계절마다 화려하게 변신하는 독야 청청의 선비 맹문동 이야기였습니다.